오늘은 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품성에서 비판이라는 내용을 좀 오늘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대해서 비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겠는데, 비난과 비판은 다릅니다. 비난과 비판은 다른데,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찾아서 아주 나쁘게 말하는 것이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고 사실과 관계없이 그 사람을 막 비방하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비만입니다. 그 안에 가만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짓됨이 많아요. 비난 속에는. 그러나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면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안에는 그 사람을 성숙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대안이. 대안이 없는 비판은 그건 비난이에요. 비난. 그래서 이 비판은 상대방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성숙시키는데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난은 맹목적으로 상대방을 막 까버리는 거예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품위도 그 사람의 모든 생활도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을 헐뜯고 그리고 그 사람을 까내려가는 것이죠. 그래도 밤은 까기나 하면 속에 단게 나오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밤이라는 게 확 달라붙으면 가시가 있어요. 그걸 벗겨내면 매끈매끈한 밤이 나와요. 근데 그 밤의 껍질을 까면 뜰분 게 나온다고. 근데 뜰분 걸 까내야 그제서 밤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가가기엔 좀 너무 까칠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까보면 아, 이 사람 괜찮네. 그리고 또 한번 가까이 까보면 뜰래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허물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잖아요. 이 부부간에도 연하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요. 살아보니까 서로 단점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죠.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살았다. 서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단점이 보인단 말이야. 단점이. 아니 이런 인간이었어? 그런데 거기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면 단맛이 나는 거예요. 다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예. 뭐 바꾸면 뭐 좋은 줄 알지만 절대 그렇잖아. 어느 할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셨어요.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40대에 시집을 갔어. 살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또 바꿨어. 그래서 네 번을 시집 갔더니 네 번을. 그런데 결국에는 혼자 사는 거, 혼자. 혼자 사는데 그 할머니의 명언이에요. 다 그놈이 그놈인데 첫째 놈이 제일 낫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지금 같이 사는 그분이 제일 귀한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요. 옆에 뭐 이쁘고 뭐 여기다 빗자루 달고 오빠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간들 이쁜 것 같아도 다 등쳐먹어요. 지금 사는 여인이 제일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 목사님들을 만나고 제가 미국에 가면 은퇴한 목사님들을 꼭 모시고 제가 대접을 해요. 그런데 그 은퇴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를 참 좋아해요. 이분이 제가 그전에 밴드 목회라고 하는 거 소그룹 공동체를 하는데 LA에서 그 세미나를 유치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혼자 되셨는데 어느 날 어느 사모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사모님하고. 근데 사모님이 아주 예뻐.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됐나? 그렇게 지났는데 또 이제 제가 LA 집회 가서 어르신들을 다 모아놓고 식사 대접을 하러 갔는데 식사 대접을 다 하고 나더니 이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돈을 걷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왜 느닷없이 돈을 걷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원로 목사님 회장했던 옛날에 그 목사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름을 못 밝히겠어요.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모든 재산이고 모든 걸 다 그 사모가 뺏어가지고 그리고 이 목사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딱해서
원로 목사님들이 걷어서 준다는 거예요. 걷어서. 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김수태 목사님이 새 장가 가신다고 할 때 어느 3억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절대 말렸잖아. 평신도 집사가 나니까 집사 데려다 살라. 그 집사하고 살게 해가지고 지금 잘 살잖아. 집사는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은 있잖아.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가보면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지금 사는 사람이 제일 난 거예요. 왜 남자들은 아멘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우리는 자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모략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요. 우리가 그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걸 분석하고 판단하고 새로운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 요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다운 야다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이런 말 했어요. 만약 당신이 비판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얻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런데 저는 젊었을 때 저도 좀 다혈질적이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가랑잎에 휘발유라고 그랬어요. 이 가랑잎에 불 붙이면 확 붙는데 거기다 휘발유를 뿌려놓고 불 붙여보세요. 이거는 불이 어떻게 붙어요? 확확 붙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뭐가 보면 아니다 싶으면 이따금씩 그런 게 또 나도 모르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막 그냥 뭐 배는 게 없어요. 이런 스타일로 제가 살아서 저희 아버님이 너는 가랑잎에 휘발유다 늘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보니까 지금 나이가 들고 나니까 역시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막 비판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제시한 의견을 저 사람이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저렇게 오해를 하는구나.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이해를 하게 될 거다. 이해가 되면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은 뭐 이렇게 제 아내도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지만 뭐 하다가 이렇게 뭐 서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말을 안 하고 그냥 난 비켜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 토끼가 오래 살아요? 거북이가 오래 살아요? 거북이가 오래 살아요. 왜 오래 사는지 알아요? 느리게 가거든요. 느릴까요? 토끼는 엄청 빨라요. 그래서 토끼는 빨리 죽어요. 여러분, 사자가 빨라요? 코끼리가 빨라요? 사자가 빨리 떠요? 코끼리가 빨리 떠요? 그럼 코끼리가 오래 살아요? 사자가 오래 살아요?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지요. 그러니까 급하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야. 너무 다혈질적이고 급하게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온유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 온유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은 약 안 올려도 성질내거든.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을 갖는 이런 모습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던 여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약 당신이 비판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비판을 거절한다면 당신의 이해의 관계에 손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때는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지 간에 마음을 열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게 돼 있고 내 삶이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품성 가운데 참 중요한 게 비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서 보면 비판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킵니다.
비판을 받게 될 때 그걸 잘 수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내 인품이 성숙될 수 있는 것이에요. 비난은 하지 마세요. 비난을 하지 말고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 오늘 또 이 얘기를 듣고 가서 남편한테 가서 당신 내가 출세시키려고 비판 좀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되게 여자들이 얻어터지는 게 입안이면 눈이요. 그러니까 입 깎고 하다가 얻어터지고 눈 갖고 흘기다가 얻어터지고. 근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비난이나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굉장히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을.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얘기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 나라죠.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북한하고 남아있는데 북한은 망했고 남한이 소망인데 지금 이 나라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나라와 백성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아무리 귀한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전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냐면 성전 뜰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느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악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죄를 범하죠. 그런데 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은 세상 사람이 잘못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없어 세상을 멸망하는 시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에도 의인 열 사람만 찾아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와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저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천사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떠하실랍니까? 그래도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50명에서 난 멸망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50명은 조금 많은 것 같으니 5명만 좀 디스카운트 합시다. 그래가지고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깎았어. 야, 아브라함 같은 사람 나오면 우리 중앙시장 망해. 그렇게 50을 했는데 30, 20까지 깎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10명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아브라함은 의인 1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조카 롯이 있고 그의 아내가 있고 그의 자녀들이 있고 결혼한 그 조카 며느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 롯이 잘 키웠겠지 이런 생각으로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상에 악하고 잘못되는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뜰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바로 살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2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교회라는 데가 목사님이 보면 성도들이 바로 살지 않는다고. 그런데 말씀을 좀 세게 하면 이 얘기하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하면 저 집사가 삐지고, 고 얘기하면 고 집사가 삐지고, 내 얘기하면 나 집사가 삐지고, 변하는 얘기를 하면 변 집사가 삐지고, 하여튼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토라지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적당하게, 아, 요거는 요 사람의 걸림이 되겠다, 그러면 그걸 디스카운트하고, 요건 저 사람에게 걸림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말씀을 부드럽게 살짝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해라, 즉설적으로 전해라.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예배드리러 성전 뜰에 모인 사람, 예배드리러 온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다. 26장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이걸 보면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야.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나라를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악한 행동에서 돌아서면 내가 심판하여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이 나라에서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간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우리는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변화되라, 그 말이야. 변화되라, 그리한 너희가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악을 행하니까 재앙을 내리려고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4절로 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행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들이야,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일러줬는데도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데 자기 논리대로 주장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이 의미는 교회 하나 무너뜨리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잘못되고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교회가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빛된 생활을 못할까요?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를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개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Sanctification, 거룩, 예수화 되어진다, 성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 교회들이 많은 이 지역에, 이 나라에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적 성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가 변화돼야 돼.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흩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야 되고 세상 분들을 다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근데 지금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남미 또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이요,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다 지금 그 KGB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세속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 몰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몰락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가 완전히 부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미국 같은 나라가 기독교의 나라잖아요. 근데 KGB에서 그 나라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저들을 침범해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공산주의 혁명, 조용한 혁명 11계명을 제가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술과 마약입니다. 술과 마약. 왜 그렇게 하냐면 칼 마르크스가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들뜻들뜻하다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는 가정에서 돈이 있으면 가족에게 돈을 물려준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국가가 모든 걸 가지고서 공동으로 나눠야 되는데 자본주의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랬더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있으면 자식 주겠어? 이웃에게 나눠주겠어요?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아하, 자본주의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을 깨지 않고서는 공산화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공산화의 주장에서 첫 번째로 외친 게 일부 일처는 기생충이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거느리는 거는 이거는 기생충과 같은 벌레 촌충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서 번성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동성애법이야. 동성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 법,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공산주의 사상에서 온 거라고요. 이건 도덕적인 걸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거. 지금 대한민국에 차별적 금지법이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피켓 들고 국회에 가서 이 법 통과하지 말라고 피켓 들고 서 있지만은 그거 웃기는 얘기야. 이미 공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깨우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국회에는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당, 자유통일당에 비례대표로 표를 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보면 지금 정의당이 국회의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더불어민주당을 끌고 가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장이 김진표,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수원 침례교회, 중앙 침례교회 장로입니다. 김기현이 국민의힘 대표, 당대표가 장로입니다. 그런데 30, 40%가 기독교인이 국회의원에 있어요. 그런데 당론을 따라가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냐고요. 그러나 우리 자유통일당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왜 위배된 것이다, 이 법을 못 만들어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눈물 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비판하고 있잖아. 성전에 오는 자들, 예배드린 자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군사력이 약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무기가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배움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까? 그 비판적인 말씀을 한 거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재앙이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꾸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여기 성경 다시 한번 예레미야 26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보세요. 혹 이 말을 듣고 돌아올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책망으로 비판을 한다고. 그러니까 비판 속에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비난이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야.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뭐하고? 고치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내가 계획한 것을 비판하고 또 책망을 하려고 할 때는 막 맞받아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 그것도 좋은 대안이네요, 아 그것도 참 좋겠네,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게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상당히 내 인격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티바이브를 하면서 항상 나 자신을 찾아내는 품성을 찾아내는데, 1분만 얘기하라. 1분만 나 자신을 얘기하라. 어떤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모듈이잖아요, 다림줄. 이 말씀의 기준을 딱 두고서 너를 거기다 비교해봐라. 그래서 내 품성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고의 리더자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경영인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공부했으니까 너는 지도자가 돼. 아니, 그 사람에게 지도자를 줘봐야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십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 저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짓들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데 어디서 차려야 되느냐?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비판을 반항하지 말고 수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판을 받을 때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돼. 겸손하게. 겸손이 뭐냐면요, 겸손은 쉽게 설명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그 상대방을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상대를 높이는 것이 겸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남을 깔아내리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아유 귀하신 분입니다, 자꾸 높여주고 있어요. 높여줘.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떨어질 리가 없어요. 자꾸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지. 겸손하게. 아 저분이 나보다 낫네. 그래서 옛날부터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한 번은 우리 손녀딸이 저희 할머니를 도와준다고 집에서 빨래 해놓은 걸 이 손녀딸이 갯대요. 그 일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딱 불러다 놓고 할머니 일 좀 도와야 되겠어 그러더래요.
집안 일이 많어 그러더래. 3학년짜리가. 그런데 얘가요 이따금씩 우리 집에서 화장실 청소도 해요. 얘가 집안 청소. 내가 깜짝 놀래요. 그 배울 게 있다니까. 배울 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요즘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6장 7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어. 이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는 자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우쳐주는 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람이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돼요? 반발해야 돼요?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이제 나를 성숙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네가 비판해? 네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해? 그러면서 하는 모습 좀 볼까요? 자, 이 예레미야 26장 8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하나님은요 한 톨도 빼지 말고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전한 거야. 그대로 전했더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 말을 듣고 이 비판하는 말을 듣고 감정이 격앙돼서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달라붙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니느웨로 가라고 그럴 때 요나는 싫어서 안 가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여 그를 거기다가 이제 도망가는 예를 붙잡아다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외쳤어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리고 저들이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허다못해 가축까지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던 것을 돌이켜서 그 나라를 살려줬어요. 흥황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삐져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망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망한다고 외쳤는데 안 망한 거 안 망한 거. 하나님이 하도 요나가 토라져서 삐지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탁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늘을 졌어요. 이야 그늘이 들어가니까 더웠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시원하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벌레가 다 먹어버리겠어요. 그랬더니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심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겠니? 그 말을 딱 하고 나선 요나서가 끝나요. 왜 그러냐? 요나가 할 말이 없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니고 비난하고 다릅니다. 비판은 나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이나 또 이 서기관들 신약에 와서 보면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앞장서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 안 하고. 그런데 이 시대도 여기에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달려붙는 거예요. 이 유명한 심리학자 베니토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판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비판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비판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오히려 경청하고 내가 느끼는 좌절감의 근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정보를 요구하여 나의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판은 내가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을 하잖아요. 그 책망을 조금 더 깊이 가서 보면 바른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비판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쳐야 됩니까?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 왕이 실수했어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잘 보였나 봐. 다윗이 궁궐 망대 위에서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를 보고 있는데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빛이 너무 피부가 뽀얗고 예쁜 거야. 그 여인을 유혹해서 불러들여서 이제 좋지 않은 일을 했어요. 아무도 몰라. 다윗만 알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거야.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춰야 되겠다. 그 남편이 누구냐면 다윗의 신복으로서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지금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분이야. 그래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다윗 왕이 우리아에게 휴가를 줬어요. 우리아야, 전쟁에서 너무 피곤하고 싸우니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합방도 좀 하고 쉬었다가 그리고 전쟁터로 가거라. 아, 그랬더니 우리아가 얼마나 애국자인지 우리 예수 말 교인들 같아. 너무너무 애국자가 돼가지고 뭐라는 거 아니에요? 왕이요, 지금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에 있는 곳에 집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잠을 자고 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안 가요. 휴가를 줘도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보니 자기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전쟁이 아주 치열한 곳, 극렬한 치열이 일어나는 곳에다가 맨 앞에다가 세운 거예요. 왜? 그를 죽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하고 온 거냐? 다윗이 하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해요. 다윗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나단아, 지금 다윗이 지금 죄를 범했으니 빨리 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해라.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단이 비유를 들면서 짐승떼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집에 양을 빼앗아서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아직도 그런 놈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부유한 놈이 가난한 양 한 마리를 뺏어서 남의 자기 친구들이 벗된 자를 위해서 잔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당장 그 놈을 잡아들여라 하는 순간 나단 선지자가 너요? 그랬어요. 왕이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아를 죽였다 이거야. 나단 선지자가 이런 책망을 하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래? 내가 언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에 가서 죽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이렇게 반발하고 이 괘씸한 놈 하고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니까.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다윗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않을 거요. 당신은 안 죽을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간접으로 죽였잖아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뺏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죽어요. 죽어. 다윗이 눈물 흘려가며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보세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아이가 저렇게 되니까. 그리고 눈물했지만 결국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자마자 다윗이 일어나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아니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슬퍼하시더니 어떻게 죽고 나서는 슬픈 기색도 안 하고 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살려줄까 하여 내가 기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걸 맡겼죠.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죠? 솔로몬이야, 솔로몬. 그래서 낳은 자식이 솔로몬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비판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토라지는 사람 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깨우되 찔림을 당하면 사람들이 막 반항하거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는 것인데 그 비판의 말에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신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찔림을 당하는 거야. 사도행전 7장 53절 54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뭘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됨을 비판하고 책망을 해주면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를 갈고 막 달려드는 거죠. 결국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잘 커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동성애라고 남자 남자 여자 여자인데 동성애에서 부부가 살면 요즘에 법이 말이야 난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 인정하게 호적 등록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통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차별을 두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넘겨서 보세요. 차별금지법에 보면 무슨 목적인지 알아야 돼.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한국교회는 끝이요. 끝.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이 속에는 무서운 음모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이 동성애법 이런 것들의 근본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전이요. 사상전. 이게 적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건데 교회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재산상 피해보다도 더 많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부과되어지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거나 하면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되는데 넘겨서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민사 손해배상 상관없어요. 교회에 큰 위험이 되는데 내가 설교하다가 이거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나 수치를 당했다. 난 공산주의를 제창하는 자인데 공산주의 나쁘다.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집단으로 했을 때 나는 이게 만약에 방송으로 나갈 때에는 그 수많은 사람이 난 그 얘기를 듣고 수치를 당했다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네 번째 보면 집단 소송 발생 시 1인당 100만 원만 해도 2천 명일 경우에 20억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생명 없는 교회가 돼. 교회가 회개하라는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도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 우리 고혈압이 이런 거죠. 140까지가 정상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다. 120 이하가 정상이다.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갑자기 꽉 늘겠죠.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는 순간에 우리는 입도 뻥끗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나가서 말을 절하고 강화문에 나가서 설교도 하고 하지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나라를 바르게 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요. 쟤네들 싸우고 있는 저 아이들이 나와서 이번 11일 날도 집단으로 와서 대통령 탄핵한다, 대통령 물리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공산주의의 사상으로 대한민국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면요. 교회는 100% 범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존재 자체가 위협한 거,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기존에 차별금지법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여기 보면 지체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청각 장애인이라든지 시각 장애인이라든지 뇌변병 장애인이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하는 법이 있어요.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장애인을 이렇게 대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도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넘겨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이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게 되면 이게 큰 위험이 오는데 이 근본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안토니오 그람스가 이 교회가 강하니까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육을 잘 지키는 나라가 공산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이 법을 못 지키게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무너뜨리게 하고 이런 일까지 하는 게 바로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이 차별적 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결론이 뭐냐면 목적이 교회 죽이기예요. 교회 죽이기. 넘겨서 보십시오. 철저히 교회 죽이기. 교회에서나 인종이나 성별, 성적 지향 등 이유로 한 차별적인 행위나 발언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심리적 또는 경제적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넘겨서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철저히 교회 죽이기. 교회는 동성애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죠. 이 법이 통과되면. 근데 여러분 지금 76명이 국회에서 발효를 해놓은 상태야. 국회의원 76명이 이 법을 발효시켜서 통과시키기 직전인 거예요. 이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여기서 예배당에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가 국가가 잘못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잘못됐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강력하게 끌고 가는 게 정의당이거든. 근데 그런 그 사람들도
아, 교회에 발디뤄놔요. 패우들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 폐쇄법이야. 교회 폐쇄법. 코로나법도 여러분, 코로나법도 그 막 왔을 때 중국인들 받아들이지 마라 하는데 교회가 발생지야. 교회가. 아, 문재인이가 할 때 교회의 근본인 거예요. 아, 지하철은 코로나가 안 생겨. 교회만 갔다 오면 코로나가 생기네. 아니 저 민노총 애들이 종로에서 모여갖고 할 때는 코로나가 안 와요. 광화문에 우리들이 가서 하면은 코로나가 왔다고 난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답인 거예요.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의인 열매에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만큼 교회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넘겨서 보실까요? 기독교인들은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정신무장, 영적무장이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는 어둠의 영이에요. 사탄이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큰 그림을 보면 영적무장이야. 성령 충만인 거예요. 교회 폐쇄의 그러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보고요. 이걸 깨우쳐줘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창원에 가죠.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저는 또 그 저 어디냐 저 강원도에 또 가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 지금 목사님들이 다 모여요. 그럼 내가 이분들에게 깨우쳐줘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다. 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에 있다. 깨우쳐줘야 돼. 이거 안 깨우쳐주면 어떡해요. 문제가 생기면 이게 글도 하나 제대로 안 써지니까 여기 우리 교회 오시는 기자분들한테 계속해서 글을 쓰게 해서 네이버에 가서 장학위를 하면 칼럼으로 해서 글이 계속 써져요. 요즘에 95.6% 정도가 전부 다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에서 글을 본단 말이에요. 신문 페이퍼 용지는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 보니까 거기다 글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글을 올리고 포털 사이트까지 해서 이걸 막 만들어내서 또 우리 교회 오신 분 한 분이 그 돈 천만 원을 지원해줘서 그 포털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 포털 사이트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여주고 글을 제대로 써서 선도해야 될 거 아니야. 젊은이들이 그걸 보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하고 정광호 목사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 그렇지만 그런 거는 하긴 할 거예요. 안 하잖아.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그래서 너희가 가져가서 해라 이거. 그렇게 못 믿겠거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냐. 빛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빛을 위한 기독교인은 세상에 가서 악과 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뭐 하고 있냐고. 나라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데요. 저 정치하는 저 국회의원들이 이런 못된 악한 영에 붙들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지금 정치하자는 겁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나라가 다 망하고 있는데. 이야, 이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가면 마약을 제일 먼저 승인했어요. 거기서 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걸로 관광객이 너무너무 많이 온 거야. 너무 많이 오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그럼 우리도 한다. 근데 그전엔 그게 안 그런데 이 고속도로 프리웨이를 이렇게 지나가 차를 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이 잘 가면서 이거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고속도로에서. 그랬더니 목사님 마약 냄새입니다. 이걸 승인해 줬다는 거예요, 미국. 지금 미국이요. 정말 그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멋있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어? 몰라? 유식한 거예요. 그 이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우리 처조카도 태국으로 지금 애들 데리고 나면 학교도 안 보내요. 애들이 동성애, 마약, 이런 걸로 해서 다 병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국으로 와요.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면 지금 그 해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동성애와 마약을 잘 지키고 청정지역으로 지켜낼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국회에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서 하니까 다 바꿔버려야 돼요. 지금 저들이 하는 거는 이건 사상적인 거예요. 사상적인 거야. 이건 도덕을 넘어서서 사상인 거예요. 기독교의 십계명의 윤리가 다 무너져 있잖아요. 다 무너졌잖아. 근데 교회 목사들이 왜 정신 안 차리냐고, 왜 깨어나지 않느냐고.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주면 정신 바싹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좌익 세력들이 있지. 그러나 진리는 목 내놓고 사는 거야. 목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투쟁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 전쟁의 패배.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패권을 잡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어? 에? 국민의힘 어떻게 지지할 수 있냐고 저것들. 정신 바싹 차리고 좀 의식 있게 국민을 깨우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명예놓고 자기 권세나 얻어갖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국민의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사람 찾아내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번에 가서 비례대표라도 좀 여기서 내자. 너희들 선명이라도 밀어내자.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스가랴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이 떠나면 죽는 거야. 예, 하나님 떠나면 끝이지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내 죽어야 돼. 성경이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기독교 방송인 극동방송국이 이거 갖고 싸웠어요. 근데 졌어요. 재판에서 졌다고. 동성애법이 이건 안 된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유 우리가 안 해도 누가 해주겠지.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볼 때 우리는 비판을 우리가 받지만 소망적인 걸 위해서 비판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못 부르고 부모 일 부모 이라고 불러야 되는 여성 남성을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도 여성 남성 화장실 만들면 안 돼. 중성 화장실. 여자 남자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세상이 말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걸 들을 때 이런 비판적인 설교를 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숙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는 사람 가까운 거 가지고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니에요. 바른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교회가 빛되게 가면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원하면 아멘. 기도합니다.